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4월 3일 중국으로 반환된 지 7일이 지났는데요. 푸바오가 반환되는 과정은 실시간으로 국내외 언론 및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향인 용인 에버랜드를 떠나는 날에는 국내 많은 팬이 슬퍼했는데요. 푸바오는 현재 중국 스촨성 판다 보호연구센터 워룽 선수핀 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중국으로 간 푸바오는 워룽 선수핀 기지에서 격리 첫날 영상에서 내실에 있는 대나무 숲에 몸을 숨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사육사가 다가오자 경계하며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장 좋아하는 과일인 사과를 먹지 않고 바닥에 내버려둔 영상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4월 4일에는 앞구르기 동작을 무한 반복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국내외 팬들은 바뀐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푸바오가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푸바오 담당 사육사는 정원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정원 사육사는 15년 경력의 판다 전문 사육사이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연속 최우수 판다 사육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판다 관련 논문을 다수 냈으며 150마리 이상의 판다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푸바오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4월 8일 일부 중국 팬들이 선수핀 기지 건너편 산에 올라 파파라치 샷을 찍어 공유하고 있는 가운데 푸바오의 똥을 치우고 대나무를 가져다주는 정원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9일 푸바오의 유력 신랑감으로 프랑스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위안멍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위안멍은 프랑스 현지에서는 어린 왕자라는 애칭으로 많이 불렸으며 지난해 프랑스 포발 동물원을 떠나 중국으로 왔는데요. 위안멍은 흑장난을 좋아해 흰 털이 갈색으로 변한 모습이 많이 포착되면서 거지 왕자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푸바오의 신랑감으로 위안멍으로 낙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서는 위안멍의 사진과 영상 등을 찾아보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댓글을 보면 저런 거렁뱅이를 악의적으로 못생긴 것만 올렸을까봐 구글로 검색하니까 새끼 때부터 못생긴 푸공주인데 왜 저작거리 술꾼 아저씨한테 시집 보내는 기분이냐, 동물 보고 그지 같다는 생각이 처음 들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팬은 왜 푸바오를 중국으로 보내고 왜 우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며 푸바오의 영상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푸바오를 그리워하는 팬들은 푸바오의 예전 영상 등을 보며 위로받고 있기도 한데요. 옆 나라 일본에서도 샹샹이 반환된 가운데 일본 팬이 중국 현지에서 검역이 끝난 샹샹을 찾아가 일본어로 간바타나 샹샹 이라고 외치자 대나무를 먹다 말고 가만히 멈춰 귀를 쫑긋 세웠는데요. 이후 샹샹은 눈을 크게 뜨고 한참을 망설인 후 관광객 쪽으로 다가갔는데요. 중국으로 간 샹샹은 평소 자신이 늘 앉던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먹방에만 집중하기만 하던 샹샹은 이날만큼은 관광객 쪽으로 먼저 다가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일본인 관광객들은 일제히 흐느끼며 그간 참아온 그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깜봤다나 샹샹 해당 영상을 보며 푸바오를 그리워하는 푸더기들도 눈물을 훔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푸바오는 워룽 선수핀 기지에서 한 달간 격리된 뒤 주요 판다 기지 중 한 곳에 정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